팬들 경기 중계하느라고 스튜디오에만 12시간씩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루하셨죠? 예.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 조우종 아나운서가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해트에 이 우리 그 이 귀한 예, 다섯 분 네. 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정말요? 해트에서 현지로 네. 전화를 했어요. 섭외를 맞아요, 맞아요. 미리 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신아람 선수, 막 김지현 선수, 막 구름같이 사람이 모이거든요. 아, 엄청나죠. 그럼 막 사인 받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제가 가서 저기 번호 좀 주시면.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선뜻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예? 조우정 아나운서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럼 누군지 알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전지 몰랐어요? 번호를 그냥 번호를 그냥 줘. 이렇게 핸드폰만 들어와서 이렇게 번호 좀 달라고 근데 해서. 근데 번호 줬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피투게더라고. 아, 그러면 같이 했네. 아, 조우정 아나운서. 예예. 해피투게더를 저기다 얘기하셨네요. 예, 얘기를 했죠. 최강철 선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 조우종 아나운서에게 했는데 네. 그 경기 중에 마스크를 좀 많이 벗지 않습니까? 유독 조금 많이 벗으셨다고. 더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벗었어요? 아니, 좀 이게 전술인데요, 이것도. 네. 네. 경기 중에 이제 펜싱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의식적으로 얼굴이. 이제 살짝 이렇게 카메라도 좀. 굳이 안 벗어도 되는데. 약간 몇 번 정도는. 심판한테 또 눈에 땀 들어갔다 그러고 또. 사실 땀 안 들어갔는데 네. 아니 김지현 선수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아니 전 그런 적 아니 우리 저 뭐 김지현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저 괴짜 검객이라고 아까 저 소개를 드렸지만 진짜 말 그대로 펜싱계의 정말 이단아. 어떻게 보면 이단아입니다. 이단아. 저는 그게 저 경기보다 깜짝 놀랐어요. 협계. 저거 그게 되는 거예요? 반칙 아니야? 막 그랬는데 네. 그게 반칙이 아니라면서요? 네, 아니에요. 아니 경기장 밖에 벗어나서 막 이렇게 찔러 그랬는데 자, 끝쪽 패스 성공해요. 시간을 벌었는데. 좋죠. 좋아요. 좋아요. 아, 상대가 네. 정신을 차리기 전에. 네. 아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지 않고 찔리고 나가요. 네. 나가지 않고 찔리고 나간다. 네, 나가기 전에 찌르고 나가요. 네. 네. 자. 그렇죠, 패스 성공해요. 예, 그렇죠. 성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멕시코 심판. 그리고 그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아, 그 나가기 전에 찌른 건 인정이 인정 되고 나가서 찌른 건. 아, 나 보다가 진짜 이거 무슨 만화인 줄 알았어, 만화. 명랑 만화 보면. 네, 명랑 만화. 아니, 근데 그 뭐 하다 보면은 좀 변칙 기술 많이 쓰잖아요. 변칙 기술. 빠져서 때리고 막. 네, 빠져서 막 옆으로 찌르고. 그런 다음에 감독이 뭐라 하지 않아요? 아니, 좋아요. 아니, 그 전에.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하신 거예요? 연습이 아니고요. 이제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몸에서. 그럼 그 엉덩이 찌른 것도 점수에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그때는. 맞아. 그 거기 계시던 분들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최병철 선수가 네, 엉덩이가 이거. 엄청 진지했는데 예. 갑자기 관중들이 다 웃으시는 거예요. 예. 아, 이번에는 또 실점이네요. 두 선수가 모두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갑니다. 네. 이게 정확하지 않느냐? 정말 저는 국제 경기보다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관객들이. 네, 이렇게 약간, 서로 재미삼아 찔러도 네, 보시는데. 심판들도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저 드무니까 국제 심판들도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이 한번 찔러보고 가는데 원래는 이게 세게 찔러야 들어와요. 근데 또 부위가 엉덩이다 보니까. 살을 안 찌르고 이렇게 막 세게 찔렀죠. 아~ 그 선수 당황해가지고 메카를 가지고 자기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찌르니까. 예. 아니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얼굴에 좀 장난기가 좀 가득하셔가지고 평소에도 좀 이렇게 좀 장난 같은 거 좀 많이 치고 하시죠. 예, 김전 선수가 좀 끄덕거리시네요. 예. 제 장난기 진짜 많고요. 완전요. 막 옆 사람 그냥 툭툭 계속 건들고 장난식으로 뛰는 게 많아요. 평소에도 잘 찌르시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지하게 없어요. 뛰는 건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게 봐요. 그걸.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몸에 개그의 어떤 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저 진지하게 하는 건데.
올림픽에서 누가 장난쳐? 아니, 진짜 올림픽에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 반응을 반응 동안 뒤에서 나가서 입장에서 장난치려고. 사실 그 긴장감 있는 경기 속에서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잘 웃으시니까 긴장도 좀 풀어지고. 아니 우리 저 사실 진종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사격하실 때 이 꼭 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맞아. 우리 김정민 선수도 그랬어요. 김정민 선수도 하고 있는데 울만.